암기할 사항이 참 많은 지금 부분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 암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암기하지 마시고요. 저 7월 달 1차 합격하시고 난 이후에 이 5장만 보시고 암기하십시오. 지금 대충 뭐 제가 수업을 하겠지만은 지금은 대충을 더 보시고 암기 포션은 이제 7월 달 이후에 암기하십시오. 지금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까먹습니다. 자, 326페이지에 건물의 구조와 재료 해서 건물의 구조에 관한 조건과 필요한 설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 중 하나인데 이 조건을 갖춰야 허가내어 줍니다. 설계할 때 다 봅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요. 구조 내력 기준에서 첫 번째 1번 통과하시고 관로 2번 봅니다. 관로 2번에 시험에 나온 지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진 등급의 설정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진으로부터 구조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내진 등급을 설정한다 해가지고 내진 등급 쓰라 하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등급 설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2번 보시고요. 자, 3번에 신설되어진 사항, 이거 잘 보십시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 건축 주들은요, 사용 승인,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받으면 즉시 다음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내진 능력을 공개한다 해서 그 대상금을 첫 번째 16층 이상 건축물들, 두 번째 바닥값게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들. 그래서 16층 이상이거나 바닥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받는 즉시 내진 능력을 공개를 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반드시 봐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02번에 01번에 또 관로 1번 중 관로 1번 옆에 관로 1번과 관로 2번이 같다 이어집니다. 관로 2번에 있는 건물인데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관로 1번처럼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건축물 설계자는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요 오른편에 있는 2분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허가할 때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즉 내진 설계 갖추었는지를 본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2분 가보시면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는요. 건축주가 건축 착공 신고할 때 보시면 바로 그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받아서 이것을 제출하면 내진 바로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즉 내진 등급, 내진 그 설계 필요한 건물이다. 그래서 요 전체를 다 외워야 됩니다. 지금 나온 상인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내진 설계입니다. 내진 설계. 건축물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2층 이상인 건물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2층 이상. 그런데 요 건물이 기둥과 보입니다. 기둥과 보가 목조구조, 목구조 방식을 갖추면 3층 이상부터 다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기둥과 보가 목조구조이면 3층 이상이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면적이 500 이상 되는 모든 건물들 여기에 포함된다. 또 세 번째 보시면 건물 높이입니다. 높이가 13m 이상인 건물들 또는요. 건물 처마 높이, 이 처마의 높이는 9m 이상일 때부터 다 이렇게 4번까지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간격이 10m 이상인 건물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 메타 숫자가 나온 것들 꼭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진 구역 안에 있으면 모든 건물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여섯 번째, 국가 문화유산에 해당되는 건축물들 건축할 때 처음부터 다 내진 설계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시면요. 돌출물, 건물 외벽에서 튀어나와 있는 돌출물이 3m 이상 튀어나왔다 할 때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총 요걸 구분해서 보시면 총 8개 사항이 나오니까 요 건물들 내진 설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요시고요. 또 밑에 보시면 요 건물들 가운데에서 설계할 때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란 전문가한테 협력이 필요한 협력받는 대상이 있다라 합니다. 요 건물 가운데서 설계할 때 건축구조기술사한테 협력이 필요한 건물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요 건물 가운데서 답답합니다. 6층 이상 건물들 두 번째 보시면 다중이용 건물들 세 번째 준다중이용 건축물들 또 네 번째 특수구조를 갖춘 건물 간단합니다. 네 가지
필요하세요. 협력 대상이다. 그래서 이것들 반드시 이 오른쪽 페이지는 다 암기가 필요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왼쪽에 있는 1번에 걸려서 한번 내 능력이 공개부터 해가지고 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왼쪽에 1번에 3번과 오른쪽에 2번, 3번, 2번과 002번 이 세 파트는 반드시 외워주세요. 다음 시험에 나옵니다. 나온다 할지라도 다음에 7월달 이후에 외우세요. 해서 한 장을 더 넘어가십니다. 자, 328페이지 왼쪽도 시험에 아주 저희가 잘 나왔던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대규모 건물의 방화벽, 방화벽 나와있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1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 큰 건물 나오면요.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게 방화벽 등으로 방화 구역을 나누어 두게 되어 있다. 합니다. 이 말은요. 넓은 건물이면 뭐 청을 이렇게 구분하든지 방화벽을 쌓아가지고 한쪽 공간이 1000제곱미터 미만 되게 해라. 공간을 차단시킨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무슨 공장이나 창고나 무슨 전시장 등 큰 건물들은요. 예외가 참 많기 때문에 원칙만 아시고 넘어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01번에 있는 상입니다. 보시고요. 그럼 괄호 2번 보시면 목조 건물 되어 있죠. 연면적 1000 이상의 목조 건축물 구조는 방화 구조로 하거나 또는 불련 재료로 한다 라는 말도 보시고요. 다시 한번 어떤 질문들입니다. 그 밑에 02번의 괄호 1번 보십니다. 자, 통 2번의 괄호 1번 요것은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과하시고 02번, 02번의 괄호 1번의 본문 보시면 방화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은 방화 구조가 아닙니다. 내화 구조로 한다.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방화 구조 아니고 내화 구조입니다. 방화 구조로 해도 하더라도 불이 번져왔을 때 자기가 타지 않는, 자기가 오래 견디는 구조 이해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괄호 2번 보시면 방화 지구 안에서의 이제 건물 말고 공작물의 간판 등을 세울 때입니다. 공작물로서 간판 등을 세울 때에는요. 그 주요부를 불련 재료로 한다. 이 문장도 저번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부터 이제 오른편부터 이제 각종 어떤 설비가 쭉 나옵니다. 좀 깐깐하게 암기할 것이 좀 많습니다. 첫 번째 01번은 대피 공간입니다. 우리 4층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은요, 4층 이상부터 얘기합니다. 4층 이상의 아파트의 발코니에는요, 대피 공간 둡니다. 4층 이상의 아파트. 에서 발코니입니다. 요 발코니에는요 대피 공간 요것을 둔다랍니다. 그래서 이 발코니 그 사이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대피 공간을 둡니다. 입유지가 같이 쓸 수도 있고 또 단독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같이 쓰면 면적이 3. 다 단독 쓰면 면적이 2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바깥쪽을 향할 것이고 요 사이에 방화문으로 차단시키라 등이 있습니다. 그건 별로 문제 같고요. 요 방화 대피공간 설치하는 것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괄호 2번에 있습니다. 요 사이 발코니 벽입니다. 발코니 벽 요 사이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또는요 경량 구조로 설치가 딱 되어지면 면제해 줍니다. 또는요 발코니 바닥에 밑으로 빠지는 하양식 피난구 이것을 바닥에 둘 때도 면제받는다. 이 말들이 1, 2, 3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02번의 직통계단으로 갑니다. 직통계단. 건물 피난 설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불이 났을 때 계단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계단실에서 건축물 각 층에서는요, 지상층 또는 이제 피난층까지 쭉 통한다 해서 건물 각 층에서는요, 지상층 또는 피난층, 바깥쪽 출구 같은 층을 말하죠. 쭉 통하는, 바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필요합니다. 직통계단. 요 직통계단을 설치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설치할 때 기준이 무엇이냐. 건물 각 층 내부에서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계단실이 이렇게 필요한데, 그런데 직선이 아니고요. 걸어갈 수 있는 보행거리입니다. 요 거리 최대 30m 이내가 되게 설치한다. 이것이 말합니다. 그런데 건물 튼튼해요. 건물 튼튼하다. 튼튼한 건물에서 내화구조입니다. 튼튼한 건물이다. 내화구조가 좀 튼튼한 건물을 좀 더 완화시켜줍니다.
해서요. 튼튼하다 해가지고요. 내화구조입니다. 이 건물이 튼튼한 내화구조를 갖춘 건물일 때는 이것이 50m 이렇게 더 완화됩니다. 근데 할지라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요. 애들 때문에 40m 또 강화된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자동 생산 설비 갖추고 있는 공장은 75m, 무인 공장은요 100m 이렇게 완화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다음 페이지에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30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직통 계단이 건물 내부에 2개소 이상이 필요한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많지만 다 볼 필요 없고요. 거기 3번에 보시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해당 층 바닥이 300 이상일 때, 특히 5번 보시면 지하층 같은 경우는 거실 바닥이 200 이상일 때 계단 2개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편 보시면 이제 피난 계단과 특별 피난 계단 나옵니다. 이 말은 뜨겁니다. 우리 계단실 입구에 가보시면 여기 직통 계단 보면 계단실 입구에 통할 때 방화문, 방화문이 한 개 딱 붙었어요. 한 개 붙으면 명칭이 피난 계단이라 부릅니다. 문을 딱 여니까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문 두 개 열고 나갈 수 있다. 바로 특별 피난 계단.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 피난 계단을 부려요. 그래서 건물이 5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건물은요, 피난 계단을 설치하거나 특별 피난 둘 수 있다랍니다. 그런데 11층 이상인 건물이거나 지하 3층 이하인 건물은요, 특별 피난 계단을 두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관로 1번과 또 그 밑에 관로 3번에 근행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딴 부분들은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딱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가보세요. 자, 건축물이 있으면 어떠한 건물들은요, 요 직통 계단 요거 말고도 바깥쪽 계단, 옥의 피난 계단을 설치하는, 설치해야 되는 건물도 있다. 라고 합니다. 옥의 피난 계단. 이것을 설치할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건물이 아니고요. 3층. 요 3층부터 그 위에 부분, 3층부터 그 위에가 쓰임새가 뭐냐 하니까 공주님이 사는 집이다 라고 할 때 옥의 피난 계단 설치합니다. 3층부터 그 위에 공간의 이용 방법이 공주집, 공연장, 주점 집회 등으로 쓸 때는요, 옥의 피난 계단 설치한다. 면적이 사실 공영장과 주점 같은 300 이상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1000 이상이 필요하다. 됐지만 이까지는 뭐 틀렸고요. 3층부터 그 위에가 공주집이다. 공연장, 주점, 집회장이면 옥의 피난계단 있는 건물에 이용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05번 또 시험에 잘 뜨는 사항입니다. 고층 건물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바로 고층 건물에 설치하는 요 대피 공간의 명칭이 바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이 된다랍니다. 자, 고층 중에서도 초고층, 50층 이상 되는 큰 건물들도 준초고층, 이것이 아닌 어떤 고층 건물이겠죠. 초고층은요, 30개층마다 한 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준초고층은요, 해당 2분의 1층 플러스 빼기 5층 사이에 한 개 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건물이 100층짜리 건물인데는요, 30 기본 1개, 또 31개, 초과 1개에서 총 4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44층이다 라고 할 때는요, 24층, 2분의 1층, 요 플러스 5층 빼기 5층, 즉 29층과 19층 요 사이에 1개 이상이 필요하다란 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다음 06번 개방 공간이죠. 이것은 건물 지하층에 보시면 아주 넓은 형태로 나이트클럽 등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 부분이 3,000제곱미터 이상을 가지고 우선 전시장 등의 나이트클럽을 쓰고 있다 할 때는요, 여기 계단실이 내부에 있습니다. 있지만 위기 시에 일로 다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지표로 바로 통하는 개방 공간을 둔다. 바닥 3,000 이상의 지하에 전시장 나이트클럽 등을 쓰면 바로 통하는 대피 공간이 바로 개방 공간을 둔다. 3,000제곱미터 이상이 지하의 집회장, 관람장 등이다 할 때는요, 이제 바로 대피 공간으로 볼 수 있는 외부 공간을 따로 설치하게 되어 개방되어진 외부 공간을 설치한다. 로 계단 말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설치한다란 말이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07번에 난간, 난간 나왔죠. 난간 나오면, 난간은 또 무엇이냐 하면 2층부터 나옵니다. 1층은 필요고요. 자, 건물이 있으면 2층 이상의 발코니나 노대 등부터 출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을 때 추락 방지 위해서 난간을 설치한다. 옥상 광장에도 추락 방지 위해서 난간을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 난간 높이는 1.2m 높이 상의 난간을 설치한다. 출입을 할 수 있는 형태일 때 그럽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옥상 광장, 옥상에 개방되어진 옥상 광장입니다. 옥상 광장을 설치한 것은요, 건물이 보시면 1, 2, 3, 4, 5층, 5층부터 거위입니다. 5층부터 거위가 다중들이 모여서는 그런 장소일 때는 개방되어진 옥상에 대피할 수 있는 옥상 광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해서 5층부터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번에 헬리포터입니다. 헬리콥터 착륙장 등이 나옵니다. 건물이 1층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다가요. 1층이 몇 층이냐? 11층이요. 11층. 11층. 11층 이상 되는 건물인데 11층 이상 되면서 11층부터 거위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지면요. 이것이 평평한 지붕 일대에는요. 일대는 헬리콥터 착륙장을 설치한다. 헬리포터입니다. 또는요, 경사진 지붕 형태를 갖추고 있을 때에는요, 일단은 경사 지붕 밑에 대피 공간을 설치한다. 헬리포터 또는 대피공간을 설치합니다. 이때 설치한 대피공간, 요거 용적률 할 때 제외해준다. 우리가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3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08번, 09번은요, 요건 다음에 시간 나시면 설치한, 읽어보시죠. 바깥으로 열리는 출입구, 안에 다수가 모여서 불이 발생했다. 한쪽에 몰리면 문이 안 열립니다. 밖으로 여는 출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인데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335페이지 오른편에 괄호 2번 가보시면 11층 이상 되는 건물 일대 보시면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가 필요하다. 또 밑에 11층 이하는요 소방관 진입 식별 표시 필요하다. 11층 이상이면 소방 자동차의 접근 통로, 11층 이하이면 소방관 진입 식별 표시가 필요하다. 11층부터 2번, 3번 구분합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자,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세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336페이지 가보시면 건축물의 범죄 예방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범죄 예방 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데 이 그 예방 기준에 맞춰서 건축할 건물들이 밑에 많이 있습니다. 답을 빌렸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일 때 범죄 예방 기준에 맞춰서 건축해야 된다. 해서 범죄 예방 기준하고요.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그렇다. 이렇게 두 가지만 딱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6번입니다. 갈로 6번에 침수 방지 시설 보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가본적 있죠. 그 안에서 건축물 지을 때 지하층에 거실 낼 때 급할 수 있다. 법원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도 침수 위험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도 침수 위험지구라는 곳에서 국가나 행정청이나 공공단체가 건물 건축할 때는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이렇게 설치를 할 것이고 요 사이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한다. 이건요. 행정청과 공공단체가 침수 위험지구 안에서 건물 지을 때만 그렇다 해서 이것도 구분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건실 반자 큰 의미였고요. 오른편 가십니다. 채광창, 환기창 나왔죠. 우리 채광창, 햇빛 받는 창문이 필요합니다. 거실 바닥에 10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 또 환기창, 창문 여는 창, 환기창은요. 바닥에 20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 해서 이것도 살짝 보시고요. 자, 배연설비, 닥터설비입니다. 전기빼는, 연기빼는 시설들, 이건 6층 이상인 건물, 이렇게만 아시고,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안에 보시면 7번에 교육, 연구시설 중에서 학교 등은 아니고요, 연구소만 그렇다.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층만 기억하세요. 해서 또 한 장은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가보시면 추락 방지 시설 보입니다. 이건 모든 건물이 아니고 오피스텔을 대안해서 각층 거실 바닥에서 1.2m까지 높이 아래에서 밖으로 여는 창문을 둔다 할 때 추락 방지 시설. 그래서 오피스텔 해가지고 1.2m 이하 이렇게 추락 방지 시설 기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방습 조치는 뭐였고요. 경계벽도 다 넘어가시고, 제일 밑에 15번. 경계벽 칸막이 보시면, 경계벽 하면요. 옆집, 옆 공간, 옆 그 주거나 어떤 공간과 소음 차단이 필요하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그죠? 단독에서의 다가구의 가관에, 또 공동에서의 세대 간에, 그죠? 또 뭐 침실, 또 기숙사의 침실, 의료병의 병원에서의 병실, 학교에서의 교실, 또 숙박실의 객실 간, 그 다음에 뭐 이종 걸린 생활에서 다중 생활 시설, 고시원의 호실 간, 다 이렇게 경계 소음 차단을 해시게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요. 업무시설, 사무실은 옆방간 소음 차단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일 때 경계벽이 필요 없다. 상점, 업무시설,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은 필요가 없다. 판매와 업무시설은요, 경계벽에 소음 차단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위에는 다 사생활보가 필요하다 보면 돼요. 그래서 사생활보가 필요할 때 경계벽을 기준에 맞게 소음 차단 구조고, 사생활보가 필요 없는, 즉 업무시설과 상업시설과 뭐 판매시설 등은 이렇게 필요 없다. 업무, 상업, 판매는 필요 없다게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응? 다음에 15번 가보시면 제일 밑에 인접 대시 경계선에서 2m입니다. 2m 안에 건물 땅 내면서 창문을 이렇게 딱 설치한다 할 때 옆에 땅 안 보이게 차면 시설을 설치한다. 2m 이내 차면 시설 이렇게 해서 체크하십시오. 응? 자, 그 다음에 이동설비입니다. 이동설비에서 성룡 승강기가 나오네요. 응? 자, 성룡하면요. 우리 건축물은, 건축법은 성룡하면 6층입니다. 6층 이상이 되면서 동시에 건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부터 설치한다. 6층 이상 플러스 연면적 2000 두 개 동시에 필요할 때 성룡 필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딱 해당 층이 6층짜리인데 각 층 거실 바닥 300마다 계단실이 한 개소 이상이 있다라고 할 때는 설치 업무가 면제된다. 그런 부분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화물용은 없습니다. 건축법은요. 비상용 승강기를 주는데, 이 비상용 하면 31m 초과할 때부터 설치한다. 할 때 간격을 띄워서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체크만 살짝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07번의 지능형 건축물. 나네, 지능형 건축물. 자, 우리 AI 건물이 아니고, 저기 뭡니까? 저기 인공지능이죠? 인텔리전트가 IC인가 그렇죠? 예. 외부에서 핸드폰을 딱 하면 보일러가 켜지고요, 불이 꺼지고 합니다. 바로 이 지능형 건축물인데 상당히 있으면 편리하겠죠. 지능형 건축물은요, 누가 인정합니다. 인정. 요 인정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자를 실시합니다. 근데 인정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줘요. 지능형 건물로 인정을 딱 받으면 혜택을 준다. 뭐냐 하니까요, 조용히 혜택을 15%의 혜택을 줍니다. 지능형 건물로 인정을 받으면 조용히 15% 혜택을 준다. 조용입니다. 조 뭐냐? 조경, 응? 용, 정률입니다. 건물 높이입니다. 높이를 혜택을 줍니다. 그 혜택을 줍니다. 주는데 조경은 더 설치하라가 혜택이 아닙니다. 설치를 빼준다 혜택, 빼대. 근데 조경은 빼주니까 이건요, 100분의 85%가 혜택이야. 근데 용인은 더 줍니다. 100분의 115%가 혜택입니다. 그래서 지능형 건물로 인정받으면 혜택을 주는데, 혜택이 뭐냐, 조용이 15%를 주는데 조경은 빼주니까 100분의 85, 용적과 높이는 더 주니까 100분의 115의 혜택이 주어진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와 설계였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06번입니다. 기타 건축 지향이 쭉 나오네요. 자, 지금부터 이하 상위 또 내용이 다소 많습니다.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아주 좀 별도로 다 구분해서 예, 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번 시간은요, 바로 01번의 건축물의 대지가 기타 건축 지안에서 1번의 건축물 대지가 지역 등에 걸칠 때 조치란 것이 나옵니다. 01번에. 그래서 요건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자, 우리 대지가요, 보통 보시면 하나의 토지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보시면요, 이쪽은 무슨 주거 지역이요, 이쪽은 무슨 공업 지역이요, 이렇게 걸치고 있는 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들 건축법 적용할 때 제한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필 안 하고요, 이 전체 땅을 한 땅으로 이용해서 건축회계를 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주거 지역에 맞출 것이냐, 공업 지역에 맞출 것이냐,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이럴 때입니다. 이때는요, 과반이 속하는 쪽이 어디냐 보아서 과반이 속하는 쪽으로 전체를 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거적이 만약에 600이다, 공업적이 500이다 랍니다. 1100 전보다 더 많은 주거적에 맞춰서 다 합법 적용하겠다. 이 말이 첫 번째에 있는 일반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이상의 토지 종류에 걸치고 있으면 과반이 속하는 쪽의 토지가 무엇이냐 해서 건축법 적용하겠다 라는 말입니다.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또 대지가 있는데 지금은 딱 보시면 이렇게 걸칩니다. 뭐냐, 방화지구입니다. 무슨 방화지구의 일부 토지가 딱 걸칩니다. 이때는요, 방화지구 쪽에 건축물을 딱 건축하면 방화지구 제한 받습니다. 이쪽은 방화지구 제한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 대지 주인께서 요 전체를 한 필지로 쓰면서 건물을 분리하지 않고 요 걸치는 건축물을 건축을 딱 합니다. 걸칩니다. 걸칠 때 해보시면 걸치는 부분만 방화지구냐? 아닙니다. 걸치면 걸치는 건물 전부 다 방화지구 제한을 받게 된다랍니다. 나머지 대지는 방화지구 제한 받지 않습니다. 그 전부 건물만 방화지구 제한 받습니다. 그런데 요 건치는 건물 같은 경우도 방화지구와 아닌 곳에 요 경계선 따라서 방화벽, 방화벽으로 구역을 나누어 둔다라고 하면 나머지 건물 부분도 방화지구 제한 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또 관로 2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대지가 녹지 지역이라는 곳에 걸칩니다. 녹지, 녹지에 딱 걸칩니다. 녹지 쪽에 보니까 이것이 100이요. 녹지가 아닌 기타 다른 곳에 보니까 400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보시면 과반이 주거지가 훨씬 많죠. 다 주거지이다. 아직 원래 원칙인데 녹지란 곳에 걸치면요, 이 면적을 묻지 않고 항상 녹지로만 갑니다. 이쪽은요, 주거입니다. 그래서 녹지란 곳에 걸치면 면적 불문하고 항상 각각 분리해서 따로따로 적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02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부터가 이제 막바지의 건축법에 관한 건축 제한입니다. 요 전체는 한 번에 동시에 설명하시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 번에 동시에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딱 하시고 다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 이어서 마저 하겠습니다.